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리조트 식당인데, 아,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입맛 당기지 않나요? 자, 3회차 열심히 또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더 찍어볼까요? 여기서. 여기는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일 깔아줘야죠. 빵도 깔아줘야 되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여기는 즉석에서 생과일 주스로 만들어주네요.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갑니다. 국경을 넘어서. 그래서 좀 긴장되는 날이기도 해요. 한 번도 자전거를 타고 국경을 넘어온 적이 없어서 오늘 아마 좀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3일차는 어떤 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쁘네요. 이렇게 확실히 태국만의 느낌이 있어. 태국은 산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엄청 멋있네요. 오늘은 우리 체크 아저씨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자전거를 안 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현지 가이드 우디 둘만 타기로 했고, 그리고 아마 중간에 앤드류 아저씨가 합류할 겁니다. 하이 우디. Good morning. So okay. Welcome to Topside. 아, okay. Topside. We can do the departure to the border. Bangkok, Thailand, Cambodia border. I'm super excited to cross the border on the bicycle. First time for me. Okay. All right. Good. Have a good day. All right. 감사합니다. 카풍마캅. 자, 열심히 저희 세 명이서 국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역시 앤드류 아저씨 빨라요. 일찌감치 가고 있네요. 자,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 근처에 있는 태국의 조그만 마을이에요. 이름은 제가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뭐 장터랑 되게 느낌이 비슷하네요.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어디서나 옷은 있구만. 이거 마음에 드네. 이런 밀리터리 룩. 와, 여기 정글 칼인 것 같아. 그늘막이 다 쳐져 있어서 쇼핑하기 좋네. 냄새, 와, 이거 코코넛 뭐 좋아하는 거. 우와. 또 왜 빠지지? 열대 과일들 막. 아, 저희 우리 앤드류 아저씨를 만났어요. 가다가 그래갖고 지금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 태국의 로컬 카페고요. 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커피 한잔 하고 천천히 출발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국경을 넘을 때는 같이 가야 돼서. 우리 앤드류 아저씨가 되게 빠르거든요. 로드 사이클을 타니까 되게 빠르. 저희는 이제 막 촬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느리고. 와, 한번 우리 태국의 경치를 느껴보세요. 자, 국경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힘들어요. 업앤다운이 없습니다. 어필이 엄청 많고. 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하고 태국의 국경이 있는 마을이에요. 좀 신기하네요. 잠깐 둘러볼까요? 국경에 있는 마을이라 한국 사람한테는 상당히 신비한 풍경입니다. 그러면 국경으로 계속 가볼게요. 네, 좀 큰 트럭들이 많이 다녀서 좀 안전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여기가 차들이 큰 게 많이 다니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입니다. 국경. 오, 야, strong guy, strong, Andrew. 오, 야, how long has it been? One hour. Yeah, because we took a coffee break, so it took about 1 hour, 20 minutes. For him, 1 hour. Maybe yeah. Us. It's a rocket. Really fast. I couldn't. Yeah, I cannot fuck.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도착했고요. 이제 저희 태국 팀과는 여기서 안녕을 하고
국경을 넘어서 이제 캄보디아 팀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로 국경을 넘는다라는 게 좀 되게 많이 신기한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좀 가장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이 국경에 보면 이렇게 가게가 또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 저쪽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파이팅 할게요. 이따 봬요. 우리 캄보디아에서 봅시다. 안녕. 자, 국경을 갑니다. Hey, Udi, they are not gonna shoot me because I'm making some video, right? Yeah. Do you think they ever gone? Oh yeah. 안녕하세요. 안녕. 애들 너무 귀엽습니다. 아, 야풍마캅. 아, 근데 여기 국경이어서 이거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비디오는 끄고 사진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우회곡절 끝에 이제 태국을 넘어섰고요. 이 다리가 여기를 다리가 건너면 이제 캄보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경 지대에 있어요. 어느 나라도 속하지 않는 지대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다리를 건너면 캄보디아. 여기부터가 캄보디아라고 합니다. 아, 잠깐만요. 이 다리가 좀 약간 의미가 있어. 사진 한 장 찍고. 자, 우리 태국에서 가이드에서도 우디를 떠나보내고 캄보디아에서부터 사이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캄보디아네요. 와, 여기는 태국에 비해서 되게 도시가 많이 발달이 된 것 같아요. 와, 엄청 크다. 와, 여기가 캄보디아입니다. 와, 드디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도착 비자도 받았고 이미그레이션에서 이제 도착한 그 인증도 받았어요. 일단 시간은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많이 오래 기다려야 되고 생각보다 좀 절차가 많이 복잡하네요. 지금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캄보디아에서 라이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캄보디아에서 라이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라이딩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점심을 먼저 먹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이제 저희 가이드 훈입니다.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캄보디아에서 첫 번째 점심 식사입니다. 오, 식당이 정글 속에 있어. 와, 좋네요. 와, 자, 오늘 점심 식사 메뉴는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different atmosphere. 오. 저희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우리 캄보디아 첫 번째 숙소입니다.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멋있어요. 그 모든 숙소가 독채고요. 와, 완전 무슨 별장 같은데 산 속에 아주 멋있는 숙소가 이렇게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네요. 오, 화장실은 마지막이고. 와, 침실입니다. 침실. 침실인데 완전 정글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창밖으로 정글이 보이고, 여기가 오늘 제가 쓰는 숙소인데 엄청 커요. 와, 끝내줍니다. 침대가 있고요. 와, 너무 잘 왔다. 대박입니다. 와, 멋있다. 이런데 한 달 살기 이런 거 하러 오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어메니티도 있고 에스카페
물 있고. 화장실 한번 볼까요? 화장실 뭐 다 똑같네요. 샤워장, 샤워장은 어떨까? 오, 별거 없네요 화장실. 아, 그래도 뭐 여기까지 양치하는 데는 럭셔리 하네요. 자, 뭐 이따가 리조트 한번 투어 시켜드릴게요 제가. 여기가 저희가 묵는 숙소인데 이렇게 정글에 한복판에 이렇게 멋진 독채형 숙소들이 있네요. 너무 예쁩니다.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진짜 정글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국적입니다. 아, 멋있네요. 자, 저희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시장을 들리네요. 저는 저렇게 고기 내놓고 파는 게 안전할까? 날씨가 따뜻한데. 역시 시장을 좋아하는, 시장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여기가 파일린이라는 주입니다. 주. 우리나라 주, 경상남도 뭐 이런 것처럼. 자,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희가 파빌리온 도심이라고 하고, 여기 아시다시피 캄보디아가 이제 미국 달러를 쓰잖아요. 그래갖고 달러가 모질라다고 이렇게 은행에 가서 돈 찾으러 갔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서는 은행에서 ATM기에서 돈을 찾으면 여기 캄보디아 돈이 나오기도 하고 미국 달러가 나온다고 하기도 합니다. 신기하네요. They charge this, the CO son of the meal, and then finally the 54 gods of and 54 demons, the whole pushing the snake, you know. This thing is the naga, is it? Naga. Naga. And took them, you know, hundreds of years, and then also they got finally the mortality, the holy water. Right. And the Apsara is one of the goddess, you know. That become the result of the churning of the ocean of the meal. 지금 저희는 선셋 석양을 보러 여기 부다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길이 재밌어요. 와, 저기 있고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얘기 들을 것도 많고 재밌습니다. 동자 스님들인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스님들이죠. 우리 여기 동자 스님 너무 귀여우시다.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자, 우리 캄보디아의 야시장 풍경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안에 약간 야시장 타입이어서 이런 걸 진짜 지나치질 못하는데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야시장 투어 같은 거. 여기가 엄청 큰 광장인데 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책 아저씨 지금 계속 배가 아파갖고 얌, 많이 얌. 아, 말해. 배 아파. 이런 데 진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이 광장 안에. 저희는 지금 여기 중심부에 와 있습니다. 여기 파일리언 이쪽에 보면 광장이고 이쪽에 엄청나게 놀 게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좋아요 그냥. 여기가 바로 프랑스로부터 독립 기념을 하는 독립문 같은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 여기서 간단한 간식 먹고 호텔로 들어가서 먹을 겁니다. 안녕.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여기 호텔로 돌아왔는데 호텔 식당에 보면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런 좀 특별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네요. 자, 여기서 아마 저희만 먹을 것 같습니다.